자, 이 사진 속 인물들은 한국 광복군 소속 부대 인면 전구 공작대로요. 1940년대 인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 미얀마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에 맞서 연합군인 영국과 공동작전을 수행, 항일투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사진 속에 외국인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자, 사진 속의 외국인은 한국 광복군이 낯선 인도 땅에서 만난 은인과도 같은 사람, 롤랜드 클린턴 베이컨 대위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그는 인도 주재 영국군 소속 장교로요.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항일투쟁 전면에 나섰는데요. 오. 그럼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 맞선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요? 사실 베이컨 대위는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던 그가 군인이 되어 한국 광복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사연이 무엇이냐? 자, 1931년 아내와 함께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베이컨은 함경도에 학교를 설립해 한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한국 땅에서 네 자녀도 낳으며 그렇게 10년 동안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산 베이컨. 하지만 외국인이었던 그는 결국 일제의 조선에서 강제 추방. 그런데 한국을 떠난 베이컨이 향한 곳은 고국인 캐나다가 아닌 인도. 선량한 이들을 탄압하는 일제 만행이 극에 달했구나. 내 비록 조선을 떠나지만 더 이상 일제 만행을 두고 보지 않으리. 당시 인도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인도 주재 영국군이 전쟁 중으로요. 한국 땅에서 산 10년 동안 일제 만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이컨은 영국군에 자원 입대한 겁니다. 와. 자, 그리고 1943년 베이컨은 인도에 상륙한 한국 광복군과 접선. 내가 조선에만 10년 살았어. 어려운 게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우리 함께 일본과 싸웁시다. 한국말이 유창했던 베이컨은 한국 광복군과 소통을 하며 공동작전을 펼쳤고요. 일본군 지도와 주요 문서 번역, 일본군 투항을 위한 라디오 방송 등 항일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 동지들과 함께 전장을 도배했던 베이컨 대위는 1945년 3월 만달레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격에 의해 사망. 아,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점이 광복 코앞인데. 그렇습니다. 몇 달만 참았으면. 그러니까. 뒤늦게 베이컨 대위의 활약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그를 지정.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근데 참 외국인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거는 그만큼 공이 아주 크다, 혁혁하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항일투쟁 중 전사한 베이컨 대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의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